평생 배우 몇 년 하셨어요? 지금 37년? 네. 손가락질 할 때도 그렇고. 어, 진짜? 오케이. 어, 이건 진짜 탐난다. 안녕하세요. 다이언입니다. 저는 왕다이언입니다. 다이언. 왕언니. 왕언니예요. 왕다이언. 네. 그리고 왕다이어가 잘 어울리는 배우. 이휘아 언니.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전 유튜브 나들이 처음 와보는 거예요. 그리고 언니 출연 좀 해주세요 했더니 다르는지 의리가 있지 하고 사실 원래 언니 몇 개월 전에 나오시려고 했는데 그래요. 그 촬영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TVN에서 하는 메모리스트 출연했었어요. 거기서도 왕 회장님을 했거든요. 그때도 물론 우리 왕 다이아를 우리 다이아 언니가 봉수를 해줘서 예쁘게 촬영했습니다. 오늘 30, 40대 이사분들은 어떤 주머니를 하고 또 어떤 걸 해야지 오래오래 촬영하고 또 가성비 대비 한번 사서 계속 할 수 있을지. 근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이거 부탁드려요. 영상 보시기 전에. 주로 저는 심플한 주얼리를 좋아해요. 그러니까 한 듯 안 한 듯 그런데 언뜻 언뜻 스쳤는데 반짝반짝하는 조그만 다이아 정도. 오늘도 언니 제가 정말 만들게. 좋아하는 귀걸이에요. 이거 언니 거잖아요. 네. 저는 진짜 이 다이아는 집에서 화장은 안 하고 있어도 이건 하고 있어요. 이 헤어스타일이 왜 분위기의 70%를 차지하듯이 이 얼굴에서 오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귀걸이가. 그렇죠. 귀걸이를 어떤 거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하나쯤은 예의상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사람들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20대, 30대는 보석 안 해도 돼요. 다 이뻐요. 젊음 그 자체가.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씩 해줘야 좀 갇혔구나. 맞아. 네, 이런 느낌을 주니까 하나씩은 갖고 있대.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빛나는 게 하나를 해도 빛날 수 있는 게 다이아가 아닐까. 다이아. 네.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이아.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석은 다이아라서 다이아보다 다이아가 가장 무난하고 어디든지 해도 괜찮고. 그래. 그리고 평생 껴도 싫지가 안 나고. 나이에 맞는 보석이 있는데 다이아는 그런 게 없어. 전 연령대를 다 보통 다이아가 너무 비싸니까. 그렇지. 큰 거 하면 좋겠지. 여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. 클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뭐 집 팔아서 할 수는 그럴 수는 없지. 그러면은 다이아가 적당한 크기면 세팅을 해주는 거야. 그치. 더 크게 더 크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리세팅해서 이런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할 수도 있고. 이게 5분데 언니 이거 몇 캐럿 줄 거야? 2캐럿 쓰는 거 있지? 2캐럿. 그리고 누가 아니야? 이렇게 안 보잖아. 그렇지. 한 요 정도 거리에서 보잖아요. 이게 2캐럿인데 지금 멀리서 봤을 때 5분입니다. 5분. 아 진짜? 이거 5분. 오. 아 둘렀구나. 근데 언니 이거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마 내 목에 언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2캐럿이 보이잖아. 그렇지. 이게 언니 확장 공법인데 우리가 그러네. 이걸로 엄청 많이 너무 정보를 모르면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아니면 그래. 나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언니 200만 원대 정도 가지고 캐럿이 한 3천 이상은 될 거예요. 그런데 이 정도 훈훈하잖아요. 가성비 대비 몇백 가지고. 그렇지. 다이아고 GIA 감정을 가지고 있고. 그러니까 이런 목걸이가 30, 40대 이상부터는 목걸이는 할 수 있어요.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거 하면 사실 나이와 이 체격과 또 위치와 그렇지.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보석이 안 어울릴 수가 있죠. 진짜 원석이 아닌 모조라 그래야 돼? 그건 뭐라 그래야 돼? 유사석, 모조석. 그런 다이아도 물론 광채는 나는데 그 원석의 광채하고는 틀리더라고. 아 다르죠. 그래서 천연의 보석을 하는 이유고 그게 똑같으면 보석을 할 필요 없잖아요. 그렇지. 한두 개만 갖고 있으면 다이아는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니까.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석, 다이아몬드. 근데 뭐 적당하게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고 너무 또 디자인이 안 들어가는 게 매일매일 할 수 있고. 그렇지.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런 주위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다 반지를 안 끼면 안 되는지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있고 그렇더라고. 언니는요? 난 귀걸이. 왜냐면 얼굴이 이제 또 배우니까. 맞아. 나는 반지는
좀 방해되더라고. 언니 근데 배우하면 제가 항상 느꼈는데 평상시에 다닐 때 일어나서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. 그치?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갑자기 튀어나가도 좀 갇힌 것 같으니까. 그치, 신경 쓴 것 같고.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건 새끼 반지. 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막 다섯 손가락에 다 끼고 있던데. 그런 것도 예쁜 것 같아.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데 반지인데 그냥 새끼 반지 정도. 왜냐면 이런 느낌은 난 불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걸려서 나는 반지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. 오늘은 아 정말 좋은 거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유튜브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. 정말 이거 왕다야 드디어 왕다야. 다이아담으로는 진주인데. 진주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지. 진주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뭐 맨날 드라마 속에서 진주만 착용하셨는데. 진주 중에서도 좀 굵은 진주. 큰 진주. 왜냐면 햇소하는 거. 존재감. 그런 걸 드러내기에는 진주는 이중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화려함도 있지만. 순결하고 순수한 느낌.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중성 때문에 난 진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유색진주. 유색진주. 칼라 있는 진주. 칼라 있는 진주. 그러니까 화이트 진주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에 색깔 있는 진주들이 또 각광받고 있는데 좀 더 비싸요, 화이트보다. 그치. 그게 흰색 조개에서 흰진주가 나오는데 세품과 외투의 색깔에 따라서 오렌지, 퍼플, 블랙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. 아, 블랙은 언니 흑쪽. 아. 흑쪽이. 완전 검정색이 있다고? 흑적폐. 그 타이티에서만 살고 있어요. 그 진주는 옛날에 크레오파트라가 엄청 좋아했을 때잖아. 그렇죠. 안토니우스인가? 그 술잔 속에 진주를 넣고 마셔버린. 맞아. 이런 진주 하나 있으면 한 거 같고. 한 거 같고.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예쁘게 하면 진주도 같이 빛나니까 도드라져서 맞아. 예쁘더라고. 그러니까 그래서 나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많이 해. 이 손가락에 두 번째. 이 손가락에 좀 많이 해. 왜냐면 뭐 연기할 때 가장 많이 두드러지니까. 이렇게 할 때. 손가락질을 할 때도 그렇고.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위치니까. 많이 아무래도. 위치가 그렇게 되잖아. 특히 진주가 왜 언니 이제 목주름 이런 거 할 때 진주 목걸이 만한 게 없어요. 가릴 때. 그리고 이렇게, 왜 이렇게 하면. 또 그런 거 있잖아. 갑상선 수술한 그러니까. 친구들이 가리려고 많이 하잖아. 특히 오메가 목걸이, 오메가 체인 목걸이 아니면 붉은 체인인데 이런 거 너무 괜찮은 진주도 것 같아요. 하얀색 말고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멀티색깔 멀티색을 보라색. 너무 좋아하거든. 이게 약간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 여자. 그리고 왜 멀티색을 내가 좋아하냐면 아무 색이나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의상색을. 하얀색은 너무 두드러지니까 흰색 정장이나 뭐 블랙이나 뭐 이럴 때 딱 예쁜데 이 멀티색은 어떤 색하고 같이 해도 다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기본인 것 같아. 기본으로 진주 목걸이 하이트하고 멀티는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이것도 괜찮죠. 이 색깔도 너무 너무 예쁘죠. 너무 세련됐지. 자연의 색깔이. 그러니까 모양도 너무 너무 예뻐. 이런 진주 목걸이도 저는 멋스럽게. 이건 진짜 탐난다. 30-40대. 실버랑 골드랑 다 섞여 있는데도 너무 예쁘죠. 묘하게 세련됐다. 이거 비교 괜찮습니다. 이거 이렇게 깨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걸 이렇게 하면 까실까 한번 해보세요. 세게 하면 안 되지만 진주와 진주라면 까실까실. 까실까실하네. 아시죠? 근데 모조 진주일 때는 그냥 밋밋하잖아. 미끈미끈. 그렇지. 미끈미끈. 근데 이건 살살하지. 여러분들 알아두세요. 진짜 까실까실해요. 근데 모조들을 하면 미끈미끈. 너무 괜찮은 거 있어 언니. 뭐? 유색에 있어서. 이거 루비 한 3캐라 정도 되는 건데 30-40대 넘으시면서 이런 세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. 세트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. 이럴 그렇게. 때는 그냥 실버 같은 걸로 금을 입혀서 도금을 해서 이런 거는 가성비 대비해서 뭐 한 10만원대 20만원대면 그러니까. 충분히 사고 또 패션 주얼리로 할 때는 10만원이 안 된대요. 7-8만원에 그래? 풀세트를 몇 천만원짜리 안 사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이렇게 색깔별로 딱 세트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 어떤 자리에 나가도 나 왜 이렇게 할 게 없어 이런 소리 안 하지. 그래도 좀 내 외모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석이 받쳐줄 수 있으니까 왠지 어디 나가서도 좀 자신 있고 맞아.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.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또 명품의 어떤 그 값비싼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보석 하나 지음을 안 하게 되면 사실 뭔가 비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보석이 필요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뭐 가격을 떠난 어느 정도의 색깔은 몇 세트를 갖고 계시면 멋내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제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이제 보석들을 하고 나오잖아. 그럼 바로 문의들이 오는데 문의 안 와? 문의 와요. 그렇지. 선택을 할 때 많이 접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보기를 삼잖아.
그래서 배우들이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보석을 했을 때, 어떤 옷을 입었을 때, 그리고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모방을 하고 싶은 심리가 많잖아. 아니 일단 예쁘니까. 어디 예쁘니까. 갔을 때 너무 예쁘게 보이니까 나도 하고 싶다. 나도 저렇게 예뻐지겠지. 뭐 이렇게. 그리고 나 아는 어떤 사람은 드라마 속에서 뭐가 나오면 바로 그거를 찾아서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. 언니 왜 그런 거 있잖아. 맛집 나오면 줄을 쓰잖아. 그거랑 마찬가지지. 완전히 이제 그 집은 대박 나는 거.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많이 센스 있게 갖춰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어요. 그러네요. 기본은 일단 다이아몬드 아니라도 다이아몬드 같은 큐빅 귀걸이가 기본인 것 같고, 그렇지. 진주 귀걸이가 기본인 것 같고, 요런 귀걸이 언니, 이게 그렇지. 타이트 귀걸이에. 그리고 진주 목걸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기본. 화이트보단 이왕이면 유색을 나는 권하고 싶어.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보석을 처음 하거나 관심이 없다가 이제 30, 40이 지나면 뭐하지? 뭐 이럴 때는 문의를 주세요. 다이 언니. 그래, 다이 언니한테 꼭 문의 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고. 그렇지, 그거 중요하지. 받는 사람의 나이, 옷 사이즈, 키 이걸 물어봐요. 왜냐면 20대한테 이렇게 하라서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. 그건 안 돼. 정말 나이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이아는 정말 잘 사야 된다고 하잖아. 네.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,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우리 다이아 언니한테 문의하세요. 한번 사는 거 정말 제대로 사야죠. 제대로 사야지. 평생 한번 사는 수도 있는데. 근데 다이아가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제대로 알고 사면 10,000원, 10,000원짜리 다이아도 있으니까 너무 비싸서 나는 다이아를 못 가져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정말 저렴하게 다이아 목걸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여성이라면 누구나 평생 다이아는 가질 수 있다 그런 꿈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요, 맞아요. 오늘 우리가 30, 40대가 지날수록 어떤 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휘영 언니가 어떤 거 잘 하시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좋아. 얼굴이 화려하시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석 제일 좋아하시고 또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봤고요.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이아 언니 스태프들이 도와드릴 거고 오늘 오늘 나들이 너무 좋았고 네.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다이아를 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나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언니 또 있어. 좋아요. 좋아요. 구독. 구독. 알람 설정. 알람 설정. 해주세요.